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꽃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여기 입장에 솜털이 뽀송뽀송 있는 이 아이는 설란입니다. 설란. 꽃이 참 사랑스럽고 이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뻐하는 꽃입니다. 가격도 싸다 싶지 않은 가격이에요. 근데 제가 싸게 두 포트, 빨간 포트 두 개에 제가 아주 두 포트 만원 주고 들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찢어서 심었습니다. 하나씩 찢어서 심고, 세 촉씩 이렇게 풀분해 심어서 나눔도 하고 했고요. 또 이만한 거 하나가 동생네 정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쑥쑥, 여기 애기들 옆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세 촉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가득 자랐습니다. 제가 오늘 설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반면에 그대로 심은 너드부츠는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너드부츠도 꽃이 굉장히 이뻐서 제가 봄에 꽃자랑을 많이 했던 아이인데요. 제가 그때 진짜 얘도 찢어서 심어줬어야 됐는데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더운 여름에 지나면서 이렇게 절반이 쑥 이렇게 말랐습니다. 제가 더 늦기 전에 애들이 더 힘들어하기 전에 제가 뽑아서 갈기갈기 나눠서 찢어서 지금 분이 작고 여름에 여기서 자라가지고 꽉 뿌리가 꽉 찼습니다. 분도 작은 데다가 진짜 제 욕심이죠. 이런 게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흙이 자체가 다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짜 찢어 심어야 되겠다 싶은 아이는 그렇게 분명히 찢어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제가 흙을 모래를 많이 섞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견뎌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뿌리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여름을 힘들게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든 게 전에요. 그래서 지금 좀더 기다리다가는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맞아. 반쪽마저 가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이 아이를 들고 나와서 털어서 이 상한 부분은 찢어내고요. 이 아이가 뿌리가 있을지 없을지. 뿌리가 아마 한쪽은 마른 것 같아요. 속에는 어쩌면 살아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아이도 버리지 않고 다른 데다가 꽂아놔 보겠습니다. 죽고 살고는 이 아이들의 운명이겠죠. 이렇게 찢어서 심었으면 아마 더이 찢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심었던 제 불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오면, 이런 아이들 오면 좀 널찍한 분에 이렇게 다 요렇게 포기처럼 요렇게 형성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죽을 것 같죠? 그래도 안 죽고 살더라고요. 꽃대도 올려줬던 아예 이렇게 잔디처럼 좀더 봄에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계속 놔두면 또 애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우리 꾸루미가 밖에 현관 밖에 무슨 소리가 나는지 또 짖네요.
이렇게 폭이 이렇게 하나 촉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인 뿌리 폭이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그나마 이쪽 애들은 좀 괜찮고 한쪽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뿌리가 살았을지 한번 상태를 봐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희망 가지고 완전히 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그냥 버리면 안 되죠. 기다려줄 만큼은 기다려줬다가 그때 완전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버려도 늦지 않죠. 이제 한더위도 지난 것 같고 요 며칠 사이에 기온이 많이 달라졌어요. 마사 넉넉히 섞은 상태에다 그냥 심을 거예요. 제자늄하고 심는다고 만들어 놓은 그런 흙입니다. 산흙을 많이 섞었어요. 산흙을 많이 섞은 흙이에요. 많이 줄어들어서 그냥 여기다가 분산시켜서 심을게요. 이렇게 심어서는 바로 얘가 노지에서 잘 크지만은 항상 분갈이 했어도 저 방그늘에서 적응시키고 난 다음에 지나가 이제 밖으로 내놓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밖으로 나가면 애들 힘들어서 못 살아요. 자리 잡았다 싶을 때 그게 최소한 한 2주 가까이는 걸리는 것 같아요. 애들 자리 분갈이 하거나 해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도 많이 한쪽만 살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냥 그딱 모여 있는 그것만 있었거든요. 많이 잘 자랐었는데. 너무 비도 많이 오고 기온은 높고 습하고 어떤 데는 말랐다가 아주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심어주니까 그럼 그러게 또 그런 데로 괜찮죠. 잘 지내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숨도 못 쉬고 살았다가 이제 이름 분갈이지만 어쩜 이름 분갈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가을 분갈인데 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서 심기 선수는 꽃은 내 친구님이라고 계셔요. 봄에 많이 찢어서 심으셨는데 애들이 다 하나도 문제 없이 다잘 살아서 예쁜 꽃 피워주고 그렇게 키우시는 분이 꽃은 내 친구님이셔요. 많은 예쁜 꽃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이죠. 여기가 화분이 앞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항상 제가 소라로 꼬마 소라로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제 속이 좀 편한 것 같아요. 50대 50의 희망을 가지고 제가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드부츠나 아까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설랑 진짜 꽃피면 진짜 예쁘겠죠. 이렇게 밥이 많아서. 이거 한 포트라고 믿어지시나요? 한 포트 가지고도 갈라서 심고 나눔하고 남은 것이 이 정도니까 엄청 많죠. 이렇게 나눠서 심으세요. 그러면 더 풍성하고 개체수도 늘어나고 그럼 꽃이 더 많이 피고 이쁘겠죠? 이렇게 늦었지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